오늘 시장 일단은 뭐 그동안 상승분에 조금 피로를 느끼는 모습입니다. 오늘 어떻게 좀 마감을 준비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외국인들이 전일 수급이 17거래일 만에 좀 들어왔는데 그런 점들이 그래도 오늘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강하게 눌림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향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코스닥 쪽에서는 좀 코스피와는 다르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의 투심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버티는 모습들이지만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낙폭이 좀 더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적 시즌에 맞춰서는 시장이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되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죠.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드론이 또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면서 좀 풀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좀 오늘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움직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의 가격 회복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현재 좀 반도체 시장은 3분기를 끝으로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좀 관심은 여전히 좀 갖고 보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쪽 지정학적 리스크,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기업 실적들 잘 체크하면서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